오늘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절과 2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신다. 이 측량줄을 가지고 이제 측량을 했는데 측량줄을 왜 들고 나가냐 하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측량줄을 가지고 가서 우리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이 측량한다는 것이 이사야서 28장 17절을 가보면 무엇으로 측량을 하니까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하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진리요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로 잰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나님은 그 너비와 길이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짓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식양대로 똑같이 짓게 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처소를 지으러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측량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짓고자 하는 것에는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비와 길이를 다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너비와 길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너비와 길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막의 모든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정의가 측량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공의가 저울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기도 하고 우리를 측량줄에 재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비추어서 살피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어서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참 성전인데 이 땅에 짓는 성막은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지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율법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구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은 전부 다 그림자요 모형이라. 율법이 그와 같고 제사법이 그와 같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실상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막인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바로 그들이 참 성전은 외면하고 그림자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숭배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걸 헐어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는 기초돌이 되어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고 연합된 믿음이 되어지지 않냐면 결단코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줄을 가지고 나와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즉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고 그분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거룩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그 피뿌림을 내가 받고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새 사람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은 것처럼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처럼 그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질 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으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거듭난 자 아닙니다. 나 거듭났어요. 나 예수 믿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육에 대해서 죽은 게 믿음이에요. 육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안 죽었으면 부지런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자가 되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1장에도 분명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뜰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도 표현되어지는 그러니까 3년 반이 되겠죠.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세워지는 때까지가 70일회가 들린데 거기에서 7일에 62일회가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따로 있어요. 62일회 중에 이 42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그 어린애들이 엘리사를 놀려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래서 놀릴 때 엘리사가 뒤를 돌아서 그들을 저주하니까 암곰이 나와서 몇 명을 물어 죽인지나 4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 암곰이 나와서 그냥 42명을 죽이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중건하는 그 기간 동안에 측량하셔서 온전하게 세우는 그 기간 동안에 물려 죽고 찢어 죽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자들,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왜 어린아이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임의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전쟁에 절대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군병이 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의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치려고 할 때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두려워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의 영들을 다 내어줬고 담대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담대해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 늘 사는 사람은 영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중건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측량줄을 가지고 딱 잴 때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쟀는데 우리 안에서 주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어가시고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 내게서 받으시는 예배, 또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것을 보시는구나. 그 너비도 길이도 성령으로 다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다른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가셔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진리로 나아가는데 진리로 측량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맞아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지어져야 딱 맞아. 조금도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정확한 수치. 그것에 딱 맞는 것, 그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내가 진리로 인도받고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가르치심 안에서 매일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행할 때에 그 모든 내가 행하는 행위가 잘 지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 가서 지어라고 명령했지만 안 됐어요. 결국은 다리오 왕 때 완성이 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방해 때문에 못 지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어가려고 할 때 방해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해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도비야, 게셈사람, 산발락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로 평지에서 만나자. 느헤미야가 뭐래죠?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너를 만날 시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군병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놀자, 함께하자 할 때 나는 시간 없어 하고 딱 잘라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의의 길을 나아가는 거에 전심전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전심전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서 지어지느냐? 내 심령 속에서 먼저 지어지고 믿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불러서 그들로 연합하게 해서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 충만함을 당연히 주시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심령이 지어지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생명 충만. 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더라.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계속 나는 기도와 말씀과 사모함으로 그 십자가에 가려고 날마다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지려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것도 변했네 저것도 변했네 성령의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어지네. 우리가 할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한 심령으로 세워질 때 내 안에 영과 혼 사이의 휘장은 찢어져야 합니다.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이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그게 온전한 거듭남이 아니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유. 바로 생각도 마음도 내 영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만 하늘나라가 아닌 게 아니라 혼도 변화돼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 합니다. 이 육체가 이 땅에 썩어져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영혼은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를 하게 되면 이 썩을 몸이 영광의 몸으로 홀연히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영혼 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삶이다. 정결하게 하는 삶은 주님께서 정결해지고 있나 아닌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나 아닌가, 천사들을 통해서 측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천사가 나를 측량하신다는 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나, 어디에 속했나, 나는 어떤 믿음으로 가고 있나, 늘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열심히 보시라는데, 이것이 42달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짓밟히더라 라는 거예요. 성소 바깥 뜰, 이 뜰은 뭐냐면 우리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교회를 다니나 육체의 신앙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인,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42달 동안 짓밟히더라는 거예요. 42달 동안 주님이 열심히 주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을 동안에 그들은 짓밟히는 고난을 당했는데, 왜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사랑은요, 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뜰에 있는 신앙인들도 고난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소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랬죠.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28절에 말했듯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럼 여러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셔야 해요. 적당히 알아서 증거하면 잘못 증거하게 되죠. 오늘날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잘못 구원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 성령으로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생각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게 생각을 주세요. 제가 선교지 나가서 그렇게 생각을 탁탁 줘서 3주 동안 요한복음 강의한 거 들으셨죠? 정말 신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하신 역사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니. 생각나게 하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어떻게 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그거 어떻게 난 못해? 이거는 누구 생각? 내 생각. 우리는 성령님만 충만하면 돼요.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거기서 말하라고 하시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졸졸졸졸 나와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졸졸졸졸. 이게 저뿐이겠어요? 여러분 모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내가 진리를 가르치는 자도 될 수 있고 진리를 전하는 자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 접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나타내는 사람, 아멘. 주님이 마음 놓고 쓰는 사람, 다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선 진리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로 새롭게 되어지시고 진리로 잘 지어져야 측량질로 탁 재볼 때 진리 맞아, 진리 맞아, 이렇게 될 만큼 여러분이 진리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건가 보다, 주님이 짓겠지, 아니고요. 내가 온전히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진리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고린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그 모든 영들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깊은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들에 대해서 다 아시죠. 내가 진리로 정확하게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돼서 영을 보고 분별하게 하시고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 빛은 세상이 빛이 아니라 그 빛이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짐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빳빳하게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완전히 성령 안에서 나는 간 것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죽을 육체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가 그것을 기도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이 아 바울이 이랬구나, 아 다윗이 이랬구나가 아니라 다윗의 그 모든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고 바울의 모든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의 모든 행보를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하니까 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서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걸 계시록 2장과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에게 하나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기는 자가 내가 되어지면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긴다면 그 말씀으로 이기고 진리로 이겨서 이기는 게 뭐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건 이겨야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신 건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시고 이겼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모퉁이 돌에 우리가 건물마다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이것은 이겨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성전으로 세워지는 건 이겨야 세워져요. 막연하게 주님이 성전을 세우시는 거야. 세우시니까 나는 그냥 있으면 돼. 세우실 거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길래는데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니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해도 연약하고 나는 약하니까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이기면 말씀을 또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 하늘에 있는 생명의 말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고 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너희가 그 모든 나무들에서 과실은 다 먹어도 된다는 게 생명나무 과실이구나 알 수 있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다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맛보게 하시니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이 아 요게 뭘 말하는 거구나 맛있게 먹고 아 요걸 뭘 말하는 거구나 맛있게 먹고 여러분 성경 66권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를 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더 알아져서 더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건 생명나무 실과를 내가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내가 이걸 알게 됐어. 막연하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알아지더라. 그렇죠? 이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알아지는 게 벌써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전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기니까 흔들림이 없이 이기니까 그들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고 빛 안에 있으니까 이기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의 몸으로 세워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부터 생명의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 공급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구나. 그때 내가 세워지는 거구나.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세상에 아무리 사망의 해를 가는 소식을 들어도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나는 성령이 그리 음성을 듣고 늘 이기는 자만 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사람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 광야를 통한 가는 동안에 주님이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참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게 뭐예요? 생명, 자유. 그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새겨진 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흰 돌이에요. 흰 돌, 거룩한 돌. 죄가 없는 돌. 그 돌을 가진 자, 돌로 집이 지어지면 튼튼하겠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돌에 뭐가 새겨졌어요? 예수 이름이. 그 돌을 가진 자가 성전에 기둥을 세워주는 돌이 되어지고 그 돌들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기둥에 세워지는 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 이기고 그 말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권세를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대. 새벽별. 예수님이 새벽별이죠. 내가 그 별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나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갖고 이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언제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그 사람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계시록 3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는데 그 옷이 흰옷이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야, 흰옷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흰옷을 세마포라고 말하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디서 나타나냐?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육체의 것이 나타난 사람이 흰옷을 입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딴 것을 말하고 딴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경이 있고 장님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흰옷을 입은 사람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흰옷을 입어요. 내가 이기느냐? 이길 수 있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원수의 그 능력을 다 제거할 권세를 주셨어요. 사용하세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을 주셨어요. 말씀이 바로 그 검이에요. 믿음의 방패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 쓰게 해주셨고요. 진리의 허리띠 뜨게 해주셨고 의의 흥벼 붙이게 해주셨어요. 이기도록 다 주셨는데 벌거벗고 있어요. 사람들 보면요. 다 벌거벗고 있어요. 수치가 다 보여. 믿는 자들의 수치가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바로 죄잖아요. 이 수치가 안 보이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 순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일 뿐이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지 육으로 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자꾸 나에게 뭔가를 주잖아요. 육의 생각이 두려움도 주고 육의 생각이 분노도 주고 육의 생각이 염려 근심도 주고 아직 안 죽은 거를 끊임없이 얘네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으면 몰라서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나 여기 있어 그러고 드러낼 때는 그래 나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모든 상황에 내 죄성이 육의 사람이 드러나는 걸 감사. 아멘. 감사. 그거를 내쫓고 나는 의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진리의 식량질에 됐을 때 맞는 자로 지어져야 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례받아야 흰옷을 입는 겁니다. 세례받아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몸이라고 그분의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 그분의 말씀은 전혀 받지 않고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개가 세워져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는 느부갓네살 신상이 세워진 거예요.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도록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도록 세워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도록 지어지는 거. 세상 임금에게 절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절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들에게 경배를 하느냐 내가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고 그것에 속아서 감정으로 낭비하고 생각 속에서 끌려가면 전부 다 세상 임금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탐심은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이깁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신한대.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예수 이름이 있어서.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참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됐으니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고 결코 다시 성전에서 나가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 기록하신대요. 언제 이거 기록해요? 성전이 딱 세워지고 나면 머릿돌 딱 새기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이기고 이겨서 잘 지어지고 잘 지어지고 성령 안에서 잘 지어지면 마지막에 다 지어졌을 때 주님이 머리돌을 딱 하면서 예수, 예수님이 집인 거예요. 아멘. 완성품,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인친다 말하는데, 그렇게 인쳐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고 이기고 이겨야 해요. 그 이름이 새 이름이라 그랬어요. 헌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새 이름 우리 받으십시다. 이 땅에서 있는 육의 이름이 아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탁 새겨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1절과 22절에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얘기는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을 하도록 하실 주님이 이기고 이기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기고 이겨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져서 그래서 머리돌을 딱 세워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거기에 다 누가 앉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앉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 앉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냥 몸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으시면 나도 같이 다 앉아있는 거죠.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셨으니. 그것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 그게 우리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 두시겠어요? 하늘에 소망 두시겠어요? 땅에 소망 두시겠어요? 땅의 것 때문에 울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쓰러지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대하게 이기시겠어요? 이기는 자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기지 않는 자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만 이 모든 것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런 자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와 예배를 참 성전 되어진 자들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림자 같은 성전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어지는 속사람, 이게 참 성전으로 세워질 때 속사람은 하늘에 올라가고 이 겉사람은 땅에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하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에 오시나요? 지으시기 위한데 성전으로 지어지라는 거구나. 측량줄로 쟀을 때 남지도 모자라지도 말라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이기게 하시는 이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길 때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이기십시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성전 기둥이 되어져서 이름이 새겨지고 왕노릇하고 예수님 안에서 야 우리 이겼어 이제 하나님이 집이야 진짜 예수님의 집이야 그래서 함께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나예요. 나 당신은 바로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존합시다. 벨리알과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일 뿐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선교지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터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되고 다른 사람을 성전이 되어지게 해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고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한 달란트 줬는데 우리 한 달란트 다 받은 사람 맞아요? 숨겨두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두 달란트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란트 남겨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달란트 되셔야 돼요. 다섯 달란트 받으면 뭐예요?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리는 불에 태워지는데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그날에 두 가지 일이란 합니다. 하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날이 있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자 중에 남은 자는 성전을 짓는 자가 되어지고 나머지 바벨론은 불에 살라지더라.
우리 모두가 하늘에 다 올라가면 여기서 잘 지어진 자들이 같이 연합이 쫙 되어져서 성전이 탁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이 좀 열리세요? 너무 신나죠? 그래서 나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늘에 짓는 삶이구나 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보전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여러분 감동받은 대로 주님 앞에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